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 장기용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금도 신기하고, 카메라 앞에서 선배님이랑 같이 있을 때, 호흡을 맞출 때도 그 누나가 이제 앞에서 연기를 하면 감탄 몇번한 적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저한테도 팍팍팍 오니까 저도 촬영할 때 몰입도가 좀 올라갔던 첫인상과 촬영할 때 플러스를 하면은 저는 되게 신기하고 지금도 신기하죠. 아무래도 저는 첫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패션 관련 드라마잖아요. 제가 모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잘 읽히면서 윤재구 또 포토그래퍼기 때문에 항상 제가 찍히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찍히면 어떨까, 찍으면 어떨까라는 반대의 입장에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증? 그러면서 설레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드라마 전체적인 스토리도 당연히 좋았지만 저는 저의 캐릭터가 정말 현실적인 지금 제 또래의 여성분들과 가까워서 좋았어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하여원을 연기하면서 아, 지금 우리 또래의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윤재국이라는 캐릭터는 아주 핫한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으며 쿨한 그런 캐릭터예요. 하영우는 정말 일과 사랑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또 본인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본인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주변 관계에 있어서도 참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할수 있고 또 지혜롭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는 동안 많이 재미있었어요. 닮은 점은 일에 대한 욕심, 열정, 파이팅에 대한 그런 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윤제국은 사랑 앞에서 직진이라든지 좀 자유분방한 그런 성향을 지녔다면 저는 무언가에 좀뭐 어떤 일에 닥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뭔가 혼자 고민하고 약간 좀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약간 일할 때 모습은 영훈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평소에도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훈이 자체가 좀 강인하고 되게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친구이긴 하지만 영훈이 또한 혼자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인물인데 영훈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사랑할 줄 아는 캐릭터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첫 번째로 사랑을 하는 걸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을 먼저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이번 연기를 하면서 아, 영훈이처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희는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냥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막신을 찍고 왔는데 그날이 너무 더웠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아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네. 감정심이 많았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뭔가 그 누나랑 같이 이제 촬영장에서 있으면 드라마 대사도 있어요. 사진은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많이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영은이랑 재욱이랑 만나면 감정적으로 계속 이제 촬영장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촬영 분위기이고 그 옆에서 사진 찍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이제 선배님이랑 촬영장에서는 집중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촬영 초반, 중반까지는 사진 찍자 해놓고 다음날 되면은 까먹어요, 둘 다. 근데 다행인 거는 또 이제 중후반부에는 그래도 약간 여유가 조금 있었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폴라로이드도 찍고, 그런 좀 추억을 좀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드라마가 이제 올 가을에 여러분들께 찾아가는데요.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잘 찍은 드라마입니다. 꼭 시청해주세요.